맞습니다. 그리고 제가 뭘 했느냐. 예. 뭐, 취재본 맞습니다. 아까도 말했는데, 이게, 노인사님, 시장, 국회의원 다 공동 책임입니다. 근데 지금까지 자린 건 하나도 지적 안 하고, 지금 어려운 거, 지금부터만 받은 거, 이렇게 매도를 하시는 것 같은데, 제가 생각나는 대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세 번 하면서, 제일 큰 거는 선산 부평, 생고 부평, 소위 강변 고속도로. 이거는 제가 초선 때 했습니다. 초선 때에서 2018년도 완공 예정인데 지금 공사가 시작 중입니다. 그러니까 선산에서 양포까지. 이건 제가 물론 제가 혼자 했다고 볼 수 있지만 다 협의했는데 제가 주도해서 제가 국토해양부 상임위원회 들어 초선 때 제가 그 선산 쪽에서는 다 합니다. 그러니까 두 번째 선산에 뒷골 개발을 했습니다. 뒷골. 거기에도 제가 국비를 내려보냈습니다. 그 체육관하고 그 뒤에 뭐 좀 들어간 게 있습니다. 지금 갑자기 이제 제가 기억나는 크게 표결을 또 민중부 의원 어디 계시노? 또 뭐 내가 생각나면 말을 사람들 그 다음에 제가 식품연구원 최근에 이제 그거는 사실 식품연구원도 거기 성산에 오는 거가 아닙니다. 그 대구하고도 경쟁했고 또 다른 뭐 충청도 어디하고도 경쟁했고 했는데 식품연구원을 우리 선산에 우리 도농지역이고 선산이 농촌지역을 대표하니까 또 선산업이 너무 안 좋았으니까 선산으로 유치했습니다. 그건 정말 내가 혼자 했습니다. 도의사하고 싸움이 나라고 혼자 했습니다. 또 그 저 옥성 같은 경우는 그 낙동강물을 옥성 거쳐서 무월까지 오는 용수로, 그거는 우리 호주 때 시작이니까 제가 오래 끝냅니다.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만, 그 뒤에 계속해서 제가 지원을 해서 이제 금년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. 옥성은 우선 크게 생각나는 거고, 무월은, 안국지 있는 그게 농촌 무슨 제목. 농촌 종합개발 해가지고 45억인가 해서 5월에 그 암흑지 그 건방을 개발하는 걸로 했습니다. 또 선산에서 모로 가는 그 지방도 전부 확정해 달라는데 그건 도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도예수는 우선순위에 밀린다. 차량 대수가 적다 해가지고 현행된 확보자공사 구간별 확보자공사 이거는 한 세 군데인가 했고 지금 또 금년에 추가로 더 하려고 했고 우리 인동에는 복지회관은 우리 시장님하고 같이 공약을 같이 했고 같이 했고요. 그 다음에 황산동에 이 아까 말씀드린 강변도로가 선산에서 부평 와서 석재까지 갑니다. 연결됩니다. 석적하고 이쪽 석적 구간이 먼저 많이 진척이 되고 곧 거기는 이제 공사가 완공될 것 같은데 우리 인동이 하도 교통체증이 많아서 지금 인동 사거리에서 그렇게 넘어가는 게 길도 좁고 그 길을 넓혀야 하니까 도저히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황산동 인터체인지 말입니다. 그것도 사실 제외했습니다. 인터체인지가 원래 안 된대요. 폭이 좁아서. 여러분, 나중에 터널을 이렇게 해가지고, 터널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. 그 설계, 원래 그런 설계는 안 되는데, 내가 해냈습니다. 다시 계속 말씀드리면. 아니, 저는 뭐, 모텔구도 있고, 뭐, 제가 100% 뭐, 다 잘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만은, 제가 뭐, 정말 열심히 했고,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합니다. 그걸 잘한 건 다 해줬고, 당장 뭐, 어려우니까 뭐 했다, 이 갑니다. 저는 억울합니다. 그러면 서면으로 그 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, 그렇죠. 예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. 그렇죠. 마지막으로 이제 대통령 뭐 남포수기장인데요. 예. 저 국회의원이 초선하고 다선하고 국비 확보를 하는데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. 그 뭐 초선은 알고 기초로 매듭게 확보 검사하고 다선은 뭐 수시로 가는데 국비 같은 경우는 국비 확보가 절실한 입장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 당선되시면은
국회하고 얼마만큼 확보를 해주셨는지. 제가 금년 회계 2000, 기억이 2100 몇십억입니다. 2100 몇십억인데, 이것도 또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. 이게 도의사님이 이제 결국 전체 예산 확보하려고 서울이 캠프까지 제대로 못 가셨고, 우리는 인천에서 뛰고 도의사 같은 분은 뒤에서 또 이것도 지원해 주시고, 아주 연말되면 예산 확보하려고 뭐 행투를 합니다. 의원끼리. 또 뭐 살림이나 조만 모르지만 어디 국가의 현도 굉장히 뭐 좋지 않지 않습니까? 조선하고 뭐 삼선 사선이 뭐가 틀리냐 이렇게 물으시면 우선 조금 중량감이 있어야 각 부처 장관이나 회비할 때 좀 힘이 실립니다. 아무래도 또 국회 국정감사나 뭐 상임위 활동할 때 조선이 뭐 질문하고 답변 받고 조선이 하는 거고 좀 중량 있는 선수들이 삼선이나 사선이나 중량감 있는 분들이 하면 그쪽이 받아들이는 게 무겁게 받아들이는 거. 이건 뭐 여기 시의원님도 계십니다만은 지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뭐 조선이라고 뭐 다 잘못한다 안다 이런 뜻은 아니고 맥을 또 짚어야 되지 않습니까? 이런 거 할 때는 어느 부처고 또 어떤 식으로 보는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이제 있으니까 뭐 제가 조선이 절대 안 된다 이런 논리보다는 일하기가 다세히 낫지 않나. 그럼 뭐 누구한테 물어봐도 맞을 거라고 얘기할 겁니다. 뭐 충분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.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. 후보께서 오늘 그 단일화 말씀하셨는데 시기적으로 늦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. 조금 일찍 얘기했다면 의향이 있으셨는지. 그건 그때 또 봐야 되겠지만 저는 두 번째 답변에 그 둘이만 했을 경우에 또 무슨 명분으로 자기가 본인은 2등이라 하지만 다른 사람들 여론조사는 또 그렇지 않고 또 저도 여론조사 저도 해봤지 않겠습니까? 항상 2등이 아닙니다. 뭐 그 비슷비슷합니다. 그래서 그 둘이만 한다 하면 다른 후보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? 그럼 한 가지 그래서,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. 네.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당수 후보 추천된 그 노동계 이상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되는 이유 말씀해 주세요. 제가 공수받은 후보가 당수 추천이 안 되는 이유가 아니 당수 후보 추천된 그 당 예비 후보가 노동계 이사잖아요. 조금 전에 되면 안 되는 이유.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? 지금 특정 후보가 공천받 안 되는 이유 뭐 안 되는 게 없이 국민 시민이 뽑아주면 뭐 그 되는 거지 제가 된다 안 된다 할 수는 없는데 우리 국민과 기업 도시인데 많은 후보 중에 그 노동계 출신이 되는 게 국민에 맞나 안 맞나 이런 측면에서 한번 평가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냐. 아무래도 노조라는 것은 조합원을 위한 투쟁이 있지 않습니까? 조합원을 대변하지 기업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구미의 기업 도시에 그런 후보가 맞느냐?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. 예, 기한 시간 해주신 토론자 여러분. 저 얘기 했습니까? 저 마지막 얘기 했습니까? 예? 마지막 질문 한번 말씀드렸죠. 마지막입니다. 예. 아, 네, 저 오늘 저 긴 시간 동안 저 좋은 말씀 저 감사드리고요. 일단 저 구미을직의 이제 그 문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번 이제 공천 문제가 구미갑지역에도 여파가 큰데 여론조사에서 이제 그 김찬 의원도 이제 1위를 항상 달렸고 그다음에 이제 구미갑지역에는 이제 구자근혜 비우가 항상 1위를 달렸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항상 피해를 본다면은 구미갑지역이 더 납득이 안 가고 그래서 이제 논란도 많고 왜 또 구자근혜 비우가 무슨 출마 선언을 안 하나 이런 여론도 움직임이 있고. 그리고 지역 정치 후배로서 얼마 전에 저 단식 그 투쟁에 나서려다가 그때 이제 그 마셨는데 그때 이제 뭐 저희 그 백성태하고 백성주 후보 측에서 와서 뭐 단식 좀 이제 관들어고 좀 격려도 해주고 있습니다. 그때 이제 김태환 의원님께서는 좀 방문해서 뭐 단식 그를 이제 뭐 중지시키려는 그런 그 생각도 있으셨는지 그거 하고 앞으로도 구작은 예비 후 같은 경우 정치 신인으로서 앞으로 구미 지역을 위해서 좀 많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봅니다. 그 점에 대해서 구작은 예비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
예,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, 그거는 저도 좀 우리 을도뿐만 아니라 각쪽 또 우리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어떻게 이런 회사 1위 하는 분을 각하고 2, 3위를 들고 경선 붙였는데 저는 그것도 나쁘게 안 갑니다. 뭐 아무 이유도 없다고. 저도 의견이 있고 이유 설명 하나 없습니다. 지금까지 그저 철당만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만 몇 번 하고 여러분한테서 왔습니다. 이유가 없습니다. 그래서 부정한 후보 쪽에서 정말 부정한 후보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대단히 억울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잘못된 공천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가야될지에 대해서는 또 그분들 입장에서 잘 판단해서 해야지 제가 뭐 제 의견을 이렇게 내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아, 잠깐만요. 예. 일단은 저 지역 정치 후보로서 구자원 예비는 젊지 않습니까? 젊고 실제로 이제 구미 지역에 그 역동적인 인물이라고 또 저 자자합니다. 평가가.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삼선도 하시고 정치적 역량이 큰 분실께서 또 구미 갑 지역에 구자원 예비후보를 어떻게 뒤에서 좀 많이 뭐 지지나 어떤 이제 격려를 해준다면은 앞으로 이제 정치 행보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거든요. 정치라는 게 변수가 있는데 제가 예단에서 여러분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. 많은 정책과 사용 부탁드리겠습니다. 기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자녀님 감사합니다. 마지막 인사 드리겠습니다. 제가 정말 좀 미안하고 저도 참석합니다만 저도 명예를 있고 우리 국민으로 살겠습니다. 안전 판단하셔서 다 같이 시민도 또 저도 그래서 국민가 정말 살기 좋은 도시 발전하는 도시로 이렇게 갔으면 합니다. 많은 성원 부탁드리면서.